안녕하세요. 한국에 온 지 7년째 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가물리딘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한국에 이제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지금 박사 과정이고 전공은 정치학과입니다. 사실 제가 코로나를 걸려 가지고 네, 원래 제가 MC로 활동을 했어요. 마지막 날 녹화를 하고 새벽에 한 1시 반쯤 연락을 받았어요. 저랑 같이 촬영했던 친구가 코로나 걸렸다고. 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도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검사를 받아보니까 코로나 양성자로 나왔어요. 지금 증상이 뭐 있으세요? 처음에 목이 좀 간지럽고 기침이 몇 개 나왔는데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안전수칙을 지키고 뭐 소독제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그래도 걸렸으니까 진짜 억울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언제든지 연락하든 답장을 하고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진짜 친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요. 인생에서 제일 외로웠던 순간에 제 곁에 있어가지고 계속 도와줬던 친구들이에요. 카자흐스탄 친구 아이누르, 인도 사람 아난디입니다. 딱 두 명이에요. 제가 아프고 도움 필요하고 뭐 힘들 때 제 곁에 있었어요. 제가 퇴원하고 다시 자가 격리 됐잖아요. 먼저 연락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하라고. 너는 못 나가니까 우리가 도와준다고. 음식 같은 거, 물건 같은 거, 옷 같은 거 다 갖다 주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진짜 고마웠어요. 이 친구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로 왔어요. 어떤... 그때 너무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1박 2일 동안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외국인 위한. 그래서 그 친구들 저 때문에 자가 격리됐고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도 저를 싫어하지 않고 계속 연락을 하고 안부를 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겠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누가 저한테 소중한 친구인지 알게 됐어요. 인생에서 제일 외로웠던 순간에 제 곁에 있어가지고 계속 도와줬던 친구들이에요.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 밤에 같이 한 방에서 같이 잤어요. 나 100% 코로나 걸린 거 알고 있었어요. 음성으로 남았어요. 네. 탈 때 우리는 버스 안에 계속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네, 밥 먹을 때도 막 바로 밥 먹고 바로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도 잘하고 있었어요. 건물 때문에 나 2주 동안 자가 격리했어요. 왜냐면 우리 그 밀접 접촉자라서 다음 날 나 면접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럼 면접도 볼 수 없었어요. 자가 격리 때문에.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아직 알바 찾고 있어요. 자가 격리를 안 해본 사람들은 절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 뭐 트라우마 같은 걸 생겼어요. 더 조심하게 되고
밖에 나가도 계속 사니타이저가 가지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사니타이저가. 사실 내가 코로나일 때 많이 무서웠어. 많이 걱정하고 무섭고. 그럴 수 있다. 그럴 때 아는들 자주 전화를 하고 아이누르도 자주 연락을 하고 계속 하니까 좀 도움이 됐어. 그래요? 그래서 많이 이해할 수 있어. 약간 혼자 있는 느낌? 그래도 많이 걱정했지. 특히 너. 특히 너. 사실 아이누르. 자기 격리 될 때 많이 걱정했어. 그거 그냥 걱정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걱정이었어. 뭐야, 고백한 거야 지금? 이거 살짝 사랑 고백? 그렇죠, 약간 공감을. 오, 이거 뭐 갑자기. 이런 외로운 상황에서 아이누르 연락하니까. 네, 많이 좋았어. 아니 지금 카모리디 눈빛이 아까랑 완전 좀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니? 하트 같은데요. 그래서 아는 미안해. 아는보다 아니면 많이 걱정했어.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머리 예쁘네. 나 괜히 나왔나봐. 괜히 나왔나봐. 아니 둘이 사랑해. 사랑에 빠졌어. No comment. No comment. 오 뭐야? 나 먼저 나갈게. 왜? 아니야. 코로나. 아니. 조금 놀랐어요. 네. 그래서 조금 시간 줬어요, 친구한테. 갑자기 장르가 바뀌었어, 지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 지금 우정했어, 이제. 어? 사랑해. 뭐 사실은 혼자 있을 때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아니, 오늘 프로포즈 하려고 큰 그림을 그린 거 아니야? 오, 이거네. 자, 시그널 버전 가요. 야, 진짜 뜻밖의 시그널. 코로나가 쏘아올린 작은 불꽃. 잘 들어. 이제 우리 둘이만 있네. 그치. 가모네랑 좀 친해요. 병원에 있을 때도 연락을 자주 하고 있었어요. 특히 뭐 아이누르도 많이 걱정했어요. 둘 다 마음이 있네. 그런 것 같죠, 그죠? 둘 다 마음이 있어. 마음이 있으니까 아난드 안 잡고 그랬겠죠, 그죠? 지금 아이누르 했던 일 제가 두세 배 더 잘해줄 수 있어요. 둘이 마음이 있다면. 코로나가 이어지는 사랑이네.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매일매일 전화했으니까 고마워. 아, 이러면 너무 고맙지. 당연히 해야지. 또 내가 아플 때, 외로울 때 옆에 있어.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근데 왜 매일매일 했어? 매일매일? 오 마이 갓. 이런 거 되게 설레는 건데.
예전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또 너가 이렇게 아프고 입원했을 때는 더 가깝게 느꼈어. 또 이렇게 뭔가를 가져다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랬어. 아픈 게 마음에 걸렸다는 거네. 그러니까 좋아했었던 거야. 밟히는 거지 계속.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있었어만 그랬어? 아니. 가자! 사실 사랑한다고 해. 너는 1등이야. 그래? 근데 반응이 별로 없네. 너무 급해. 아니야 삐치지 마. 난 어떤 남자야? 너는? 호감의 눈빛이 보이는데. 사실. 응. 너 마음 궁금해. 응. 오, 떨려. 지금까지 많이 도와줬고 계속 연락해서 고마워. 그래서 앞으로 친구보다 더 친한 관계를 하면 어때? 하도 이제 3일 뭐야? 진짜 아이컨택트로 시작해서 하도 시간 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컨택의 시작이 기억이 안 나. 아, 좋다.